11월 5일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삼성 행복대상 시상식입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여성문화 창달에 공헌한 분, 효행을 실천해서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분들을 찾아서 널리 알리고 격려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이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가족의 가치 확산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격려하는 자리인데요. 수상자 선정은 국내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실사와 검토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여성에게 수여하는 여성 창조상에는 안숙선 명창이 선정됐는데요.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으로 후학들을 이끄는 스승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안숙선 선생. 끊임없이 무대에 서며 국악 대중화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열심히 판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음악 발전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